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호흡을 밀어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유익한 강의를 계속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하기 버튼을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호흡을 밀어라. 대체 호흡을 밀어라는 게 뭐? 그냥 후게 밀어주게 호흡을 밀어주라는 거 아닌가?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면 호흡을 밀으라는 게 후 하고 이 손으로 밀으라는 거야? 뭐야? 모르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 호흡을 밀어라라는 것을 잘 이해한다 그러면 색소폰을 소리를 내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호흡을 밀어라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 앙부시어를 잡고서 색소폰 소리를 내잖아요. 하고 소리를 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것도 호흡을 내긴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밀는 게 아니죠. 미는 거는 뭐예요? 하고 쭉 이 호흡을 밀어주는 거예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 호흡을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건데 호흡을 밀어주라고 했지 입을 뭘 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막 입을 이렇게 쪼아서 소리를 내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호흡을 밀어라라고 하면 입을 더 꽉 깨물어가지고 호흡을 미세요 그러면 네 하고 이렇게 꽉 깨물어요. 호흡을 밀어라는 것은 입을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호흡만 더 이 호흡을 더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라는 거예요. 바람의 세기를 조금 더 세게 해주고 호흡을 내뱉어달라는 건데 입에 뭔가를 힘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입을 가만히 둔 상태에서 이렇게 하라는 건데 얘를 후 하면 입에 막 힘을 더 꽉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리를 더 크게 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더 이쁜 소리 호흡을 많이 쓰면서 색소폰 소리를 낼 수가 색소폰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내실 때 호흡을 쭉 밀어주면서 입은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호흡을 밀어주는 상태에서 입 앙부시어를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입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호흡을 더 밀어주면 밀어줄수록 입에 힘을 더 빼줘야 돼요. 왜냐면 압이 더 세지잖아요. 무의식적으로 호흡이 세진다. 호흡이 세지면 자연스럽게 입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더 세게 호흡을 더 많이 밀어준다. 많이 밀어주기 위해서는 입에 힘을 더 빼줘야 돼요. 더 오 하고 조금 더 오 모양으로 호흡을 더 바꿔주셔야 됩니다. 주법을 더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호흡을 더 많이 밀면서 더 큰 소리도 낼 수 있고 호흡도 훨씬 더 잘 사용돼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호흡을 밀으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소리가 답답해지거나 오히려 삑사리가 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앙부셔, 입을 꽉 쪼는 거죠. 호흡이 더 세면 셀수록 더 밀어주면 밀어줄수록 입에 힘을 더 꽉 줘서 소리가 답답하게 나고 소리가 편안하게 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저음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아랫입술이 이 리드를 누르고 있는 힘을 조금씩 조금씩 더 풀어줘야 돼요. 더 오 하면서 소리를 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요것만 신경 써서 내가 호흡을 더 밀어준다. 호흡을 더 훅 밀어주고 악기를 부실 때는 호흡을 밀어주고서 소리를 내셔야 되고 뭔가 짜내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훅 하고 더 훅 하고 밀어주셔야 돼요. 뭔가 쭉 밀어주는 느낌으로. 이해가 되셨죠? 요거를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호흡을 밀어줄 때는 앙부시어의 힘을 빼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희 색소폰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재를 만들었어요. 여기 댓글 링크. 댓글을 한번 봐보실래요? 댓글에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링크 들어가시면 색소폰 교재 만들어놓은 다양한 것들에 대한 교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경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